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신 MC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해외 선물의 신 시즌1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바로 스페셜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해외 선물의 신 시즌1에서 맹활약을 해주신 트레이더들의 해외 선물 특강 시리즈가 스페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부터 29일이죠. 목요일까지 이분을 모시고 저희가 스페셜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해외 선물의 신 이 명강 스페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프로필 만나보실까요? 만나보시죠. 바이셀은 돈의 방향이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황금 연모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연모 트레이더 바로 옆에 오셨는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못 볼 줄 알았는데 오늘 바로 봐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그 해외 선물의 신 시즌1이 끝나고 제일 아쉬웠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다시 또 해선물의 신이라 그러니까. 네. 황금연못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여성 전문가도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네,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약간 좀 자찬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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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이제 강의 또 우리 그동안에 거래를 했었던 어떻게 보면 복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원포인트 레슨에 가까운 그런 강의를 준비를 좀 했고요. 열심히 4일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그렇죠. 정말 해외 선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황금연모 트레이더 매매 볼 때마다 아, 저거 정말 직접 가서 듣고 싶다. 더 정확하게 스토리를 듣고 싶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4일 동안의 특별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저희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황금연보 트레이더 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질문할 것도 많았고요. 네. 근데 우선 무엇보다도 너무 시즌1 때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랑 잘 쉬셨는지가 일단 저는 궁금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잠시 네. 방송을 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어떠세요? 분위기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이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덤덤하다. 어머, 세상에. 결혼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무덤덤하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 뭐, 이렇게 보면 조금만 더 젊었을 때는 네. 기대해야 하고 기다려지고 하는데, 좀 무덤덤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당장 오늘부터 또 강의가 있어서 저는 아, 그럼요. 열심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프로페셔널한 이렇게 황금연모 트레이더 만나봤는데요. 자, 연휴를 반납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내용, 오늘 차근차근히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한다니까요. 스케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강의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저는 트레이더님, 전문가님 뵐 때마다 항상 너무 이 자산 관리를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투자법도 많고 근데 굳이 또 우리가 해외 선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주식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2011년도부터 거의 이제 선물시장으로만 제가 집중을 했는데, 네. 우리 김은혜 앵커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번에 책자 보니까 해외 선물의 바이블에 뭐 공저에 네. 들어가 있던데,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네. 주식 쉬워요?
어렵죠. 왜냐면 뉴스가 너무 많고 네. 항상 기대감으로 딱 접근을 하면서 관리가 좀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네. 게 뭐 기업 분석을 잘 하고 뭐 재무제표를 잘 알아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예, 주식은 살 사람이 없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주식도 어렵고 그럼 또 우리가 보통 재테크의 수단 하면은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보면 해외 선물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올라가면 뭐 자산이 증가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자본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해외 선물을 놓고 본다면은 해외 선물의 특징은 일단 그 거래량이 좀 풍부하죠. 그리고 그렇죠. 유동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투명합니다. 아, 뭐 투명하다. 예, 투명하다. 속일 수가 없고 단순하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면은 뭐 테마주도 있고 뭐 작전주도 있고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해외 선물은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CME 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같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 달가 남짓 이렇게 해외 선물 거래를 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선물 거래하면은 뭐 망한다. 아, 그죠? 그런 선입견이 너무 많으세요. 깡통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달 동안 지켜보시면서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고정관념을 저는 깼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아니구나, 이길 수 있구나, 벌 수 있구나. 단시간 내에 우리 대부분이 뭐 30% 이상씩 수익 나고 막 하셨는데 단시간 내에 큰 수익도 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셔서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조금 희망을 좀 안겨드리지 않았나라고 보거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뭐 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물 시장이나 해외 선물하면 도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오해들 하시는 게 있죠. 예. 네. 근데 도박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매매를 잘 해서 이기면 투자가 되고 지면 투기가 되는데 맞아. 오히려 또 이 파생시장은 또 도박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뭐 제 나이 정도 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금융시장으로 가죠. 증권 쪽으로 가죠. 예, 금융상품을 이 상품을 설계를 하고 만듭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품을 저희 같은 실전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고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나의 자녀가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박 상품 만들었다?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해외 선물 또는 파생시장 자체가 카지노 같은 도박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운 하나를 믿고 거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 또 분석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멘탈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멘탈 게임이라는 것은 나를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장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컨트롤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시장 탓을 막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부터가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해외 선물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해외 선물이 뭐지? 라고 보셨던 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접근법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 선물의 그 각 종목과 그런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이런 가지고 있는 오해, 편견 이런 시장의 그 선입견을 깨는 것 자체가 먼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깨는 거에 중심에 지금 황금유물 트레이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방송은 계속 VOD로 재방송 계속 시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우리 던져볼게요. 좋아요. 우리 그 김은혜 앵커님 이제 아직 결혼 전이죠? 네네. 네, 이제 조금 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부자의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김은혜 앵커님은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부자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일단은 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네. 네. 자, 부자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 어떻게 돈이 많았을까? 자기가 그러니까 벌 수 있어야 되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죠. 자금에 대해서. 아, 네. 네. 개념이 있으셨습니다. 아, 자, 부자란 맞나요? 제가 정의를 해본다면 부자란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물론 투자를 해서 늘 벌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수익을 벌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지킬 줄 아는 네. 사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네. 예,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들 우리 뭐 금리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은 저금리 시대. 그죠? 저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 하면은 뭐겠습니까? 자산이 더 늘어나지 않죠. 아무리 그렇죠. 금리가 작다 보니까 아무리 예금을 많이 하든 저축을 많이 하든 자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어려워요. 또 우리 저성장 시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성장 시대라는 얘기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그죠? 더 투자할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시대가 저금리 시대 또는 뭐 저성장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대 때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선물인가요? 해외 선물이네요. 뭐 궁극적으로는 해외 네. 선물이지만 네.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장은 그렇죠. 금융시장 밖에 없다는 맞아요. 얘기죠.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티끌모아 티끌이죠. 그렇죠. 이제는 돈이 네.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관리는 마라톤 하듯이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거고 재테크는 단거리 경주를 하듯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근데 들어봤을 네. 때 부자라는 네. 개념에 황금 연모 트레이더가 딱 부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관리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황금연모 트레이더 이런 전략과 이런 거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실제 자산도 그렇게 많이 네 축적을 하고 계시는지 살짝 궁금하네요. 뭐 글쎄 뭐 자기 어떤 목표를 네. 향해 가죠. 근데 저도 네, 좀 벌었습니다. 제주도에 조금 가지고 있는 아이고, 네. 땅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위험 상품을 상대를 하죠. 그래서 위험 상품이라는 건 조금 공격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시장에서 벌은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나마 금리가 높은 게 조금 보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달 수익 본 거를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뭔가 감추시는 게 아니라 정말 속 시원하게 왜냐하면은 아주 투명하시고 정말 이런 기법 자신만의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김은혜 앵커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돈을 버는 방법도 배워보고 싶게 되고 네. 우리가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두 달 동안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 우리 또 트레이더들이 어떤 상품을 거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봤는데요. 제가 우리 그 CG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어서서 방송을 해도 될까요? 네.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동안.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네. 준비를 했던 거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4강에 따라서, 4강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오늘의 주제는 해외 선물은 열려있다. 닫혀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방법으로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뭐 전체적인 어떤 접근법도 자산관리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지만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코너는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거래를 했었을 때 왜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뭐 심리적으로 어떤 편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수익을 어떤 쪽에서 더 많이 내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해서 제목을 마르지 않는 바다 5일편을 준비를 해봤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2017년도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불황 없는 선물시장 국채편.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황금연못이 국채를 거래를 해?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죠. 왜 거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국채편을 준비를 했고요. 자, 4강 목요일날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보면은 골드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해요. 금은 좋아해.
금은 좋아하는데 골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의 한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드편 또 유로 FX편 제가 주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제로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었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매매법 또 나도 해보고 싶다. 자, 내가 해보고 싶다면은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다면 황금연못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트레이더들을 따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좀 심어드리고 네.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해외 선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죠. 자, 해외 선물을 왜 해느냐. 파생은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로섬 게임. 그죠? 제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우리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국내 선물은 이제 매수하고 매도 두 가지로 하게 되죠. 우리 주식 시장은 뭐가 됩니까? 오로지 사서 올라야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선물 시장은 올라도 수익, 내려도 수익. 이렇게 양방향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선물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수는 시간, 틱을 먹는 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매도는 한방이다. 헷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매도는 한방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국내 선물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거는 해외 선물이죠. 자, 해외 선물은 뭡니까? 해외 선물은 매도 매수가 아니거든요. 해외 선물은 뭐냐?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변동성 매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매매가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짧은 봉이라든가 아니면 큰 봉이 있지만 그 짧은 봉, 큰 봉 안에는 굉장히 큰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을 잘 타고 수익을 거두면 아주 많은 기회가 23시간 동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한다면 이 파생에서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플러스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해외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자, 수수료를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는 데다 집중을 하셔야죠. 내가 수수료가 작다라고 해서 거래를 못하게 되면 그게 아까워서 즉 투자를 할 때의 비용 지불이 힘들어도 못하는 거랑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수수료는 감당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조금 변동성 게임이다 보니까는 해외 선물은 굉장히 이렇게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가 주문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슬리피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이쪽이죠. 마지막. 자,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중요성. 우리 종목이 굉장히 많죠. 제가 주로 골드, 오일, 또는 뭐 국채, FX, 유로 FX 이렇게 거래를 평균적으로 했지만 제가 이제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제가 멘트 인터뷰를 할 때 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 그렇죠. 함부로 풀 뜯어먹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얘기했죠. 네. 또는 동물은 먹잇거리가 있었을 때 자, 예를 들어 토끼가 두 마리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마리를 한꺼번에 다 잡지 못합니다. 한 그렇죠. 마리만 잡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써드렸는데 그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해외 선물을 시작을 했을 때에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나는 월 내가 3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접근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만큼이 날까? 라는 어떤 기대치를 좀 가져봐라 라는 얘기를 네. 드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에 저도 물론 아주 뭐 거래량이 작은 것들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좀 대중적으로 약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자라고 한다면 조금 대중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다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좀 맞아요. 써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분들이 지금 제가 주로 해외 선물에서 거래를 했었던 많은 종목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 네 종목 정도로 했는데 그거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왜 안 움직이죠? 근데 풍부한 유동성 네. 시장의 중요성에서 네. 아까 먼저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주식에서도 이제 파는 사람, 이제 반대편 사람이 좀 있어야 좀 이렇게 또 풀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해외 선물은 워낙 변동성 안에서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훨씬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기 좋다. 뭐 그런 말씀도 같이 떠오르네요, 저는. 그렇죠. 네. 해외 선물에서는 변동성을 빼면은
어찌 보면은 변동성 게임이에요. 변동이 없을 때는 제가 CG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넘어가질 않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시간이 있죠. 시간.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변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은 대다수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시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시간대가 우리가 해외 선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떠 있는 낮의 시간이 해외는 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낮은 우리한테는 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풍부한 시간대가 이제 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중적 대표적인 거를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유로 FX는 대부분이 조금 좀 어려워해요. 예전에 우리가 골드나 오일 같은 거를 거래하기 전에는 조금 대중적인 게 유로 FX였습니다. 근데 유로 FX는 이 FX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상품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상품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유가와 관련된 뭐 쉐브론이라든가 또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지수하고도 연동성이 있고 보통 재고라든가 이런 어떤 감산 이런 맞아요. 쪽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 그 지금은 조금 좀 잠잠한데 차이나 A50이라고 많이 하죠. 차이나 A50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를 놓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막 이 지수의 변동이 클 때는 차이나 A50은 어마어마한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의 확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우리 금 대중이 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래는 어려워도 좋아는 합니다. 오일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메이저 트레이더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즉 내가 안전자산을 선호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위험자산을 선호해야 될 때인가. 자,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면은 금보다도 주식시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이 크겠죠.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은 금시장이라든가 현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의 어떤 트렌드 읽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우리 그 시그널 메이커다라고 해서 신호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알파고가 이세돌 맞죠? 우리 그 바둑을 했었을 때에 그 알파고라는 거가 대중적으로 알려질 때가 이제 그때 무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우리 증권 시장의 프로그램들의 시스템 트레이딩이 유행이 맞아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차트의 어떤 신호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대적이 안 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 게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이 시그널 같은 신호를 만들고 이제 뭐 증권사의 자동 프로그램을 다 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이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냥 예전에 기술적 분석을 잘하고 어떤 감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뒤처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커졌다라는 점이고요. 뭐 여기에 어떤 성공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조건이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거보다도 밑에 보시면은 주로 거래하는 우리 해외 선물의 거래가 23시간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내가 과연 핵심적으로 나는 직장인이야 또는 나는 주부야 나는 뭐 퇴직자야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업자야라고 했을 때 여러 어떤 그 각각의 성향에 맞게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시아 증시가 열리는 이 4시까지는 거래가 풍부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강한 거지 이 시간대는 거래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막 죽기 살기로 거래를 한다면 오히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호가 변동이 커서 수익보다는 저도 이렇게 손실을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유럽 시장이 이제 개장하는 시간 3시 반이죠. 3시 반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거래 시간. 우리로는 주식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거래 시간이고 가장 우리 해외 선물이 언제 열렸습니까? 시간으로 본다면 11시죠. 11시. 11시부터 거의 1시까지 거래가 됐죠. 방송이 진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로 본다면 11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활발한 거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수많은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만 딱 타켓을 갖고 해도 해외선물에 있어서 아 수익을 어떤 걸 낼 수 있는구나 라는 어떤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좀 해봤고 글로벌 이슈로 역사적인 가격의 도입 및 경제 지표가 돌발 수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저도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릴 때에 경제 해외 경제 지표를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네. 상, 중, 하를 보면은 상이 가장 임팩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릴 때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오펙의 감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경제 지표와 가장 밀접한 거는 금선물이거든요. 금선물이고 실질적으로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미국이 개장하는 시간대에 어떤 진폭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 경제 지표 돌발 변수인 경제 지표와 가장 밀접한 게 우리가 주로 거래했었던 상품 시장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대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잡아 본다면 아 나는 이 시간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학부형이야. 우리 애가 학원을 갔다가 1시에 와. 그러면은 아, 이 시간대에 나는 뭐 할까 드라마를 보지 마시고 경제 공부를 하세요. 아, 이 시간대에 이때에 이 잠깐 투자를 해도 내가 정말 학원비 정도는 벌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너무 막 어렵게만 생각하시니까 접근을 못 하시거든요. 그 전에 저희 네. 대회 전에 또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라. 그렇죠. 네. 네. 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매매하시는 그동안에 우리 이제 이렇게 잘하셨던 분들 보면 시간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 뭐 자다가 일어나서 할 때도 있고 맞아요. 했는데 그만큼 네. 필요한 시간대는 이제 거래를 했었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에 따른 어떤 방법론을 이렇게 보면 방법론을 1월 달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제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네. 보시고. 또 우리 시즌2도 또 열잖아요. 맞습니다. 시즌2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향키, 시스템 신호를 가지고 와서 정말 이런 거가 시그널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까. 시즌1에서는 바이셀 신호로 그렇죠. 함께해서 좀 네.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셨다니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바쁩니다. 네, 아,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론은 정말 열심히 우리 트레이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을 잘 따라오시면 특히 저를 잘 따라오시면 또 이렇게 알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회 통해서도 실전 매매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네. 저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였죠. 맞아요. 특히 우리 4강 결승 때 좀 아쉬웠죠? 아직도 생각나요. 네. 그때 1분 차이로 순위가 네, 그날 아찔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처럼 왔잖아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만큼 트레이더님이 황금리부 트레이더님이 열심을 다하셨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리얼로 네. 네. 그날 정말 치열한 게임을 좀 했었는데요. 네. 저는 뭐 결승에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후회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정말 마음껏 싸워봤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저는 오래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세대 전문가로 알려져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전문가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거 아, 이런 그럼요. 것들을 예 느끼셨을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여성 트레이더 또 여성 전문가로서 아 여성들이 뭐 소심하다? 배팅을 못한다? 이런 개념을 제가 다 깨드렸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제가 대변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승을 진출했다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좀 후회 없는 싸움 게임을 했다. 좀 이렇게 맞아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하나를 올려놓은 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리계산법. 예, 지키는 것이 것. 중요하다. 아까 그 부자는 네. 투자를 해서 잘 지킨다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돌을 잘 쌓았습니다.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잘
수평을 이루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매매예요. 자, 매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한 거가 다 연결고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떤 상품을 거래를 해야 된다.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병리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자금이 5천만 원이에요. 자, 나는 5천만 원이 안 돼. 자, 해외 선물은 뭐 500만 원 갖고도 할 수도 있대. 있죠. 한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의 어떤 핑계가 너무 나는 자본금이 적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도 또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5천만 원이 투자 원금에 제가 목표 수익률을 1일, 저희들은 정말 1일을, 1일에 한 3% 이상의 계산을 했지만 1개, 그러니까 한 달에 3%의 수익을 잡아왔습니다. 자, 5천만 원을 1개월 동안에 3% 수익을 내면 150만 원의 수익이죠. 자, 5,150만 원이 됐는데 5,150만 원을 2개월째 또 3% 하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5,304만 5천 원이 됩니다. 아, 자, 복리의 무서움이죠. 이거를 12개월 동안을 하면 42.58%예요. 세금 다 내고. 와. 세금 다 내고 42.58%. 자, 돈이 얼마냐? 5천만 원을 투자한 돈은 7,128만 8천 원이 됩니다. 자, 7,128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5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했다라도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금액은 차이만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부동산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을 10억을 갖고 또는 5억을 갖고 해왔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 동안에 부동산이 이만큼의 수익이 나든가요? 절대 안 되죠.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사는 것도 잘 안 되죠. 해외선물의 장점입니다. 이게 해외선물의 장점. 이런 것들 언제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내가 팔고 싶을 때, 내가 사고 싶을 때 거래량이 풍부하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외선물이 소자본으로도 가능하고 큰 돈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3%도 내고 30%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적적으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맞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매달매달매달 한다면 한 달에 40% 이상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아 너무 커서 네. 아니 여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죠. 실시간 실계좌로 네. 보여드렸고 그리고 앞에서 투기와 이 투자의 차이점 저희가 정확하게 적어드렸던 네. 저희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희망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실 네. 이거 최저치로 잡은 겁니다. 최저치예요? 네. 사실 네. 저희 현장에 있는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에 3%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쵸? 잘 나아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자뻑 이렇게 하면 사실 일주일 동안에 제 자본금 대비 자본금의 일주일 동안에 10%도 납니다.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10% 또는 30%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굴곡이 있기 때문에 네. 지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빼고 평균적으로 내가 정말 한 달에 3% 나는 기본은 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이 크든 적든 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본 거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네. 것 같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는 것이 벌었다면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일할 거 다 하면서 직장을 다녀도 좋고 맞아요. 아니면 뭐 전업자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이거를 번 거를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도전을 네.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제가 복리표를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레이더님은 이뿐만 아니라 정말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소 수익으로 잡으셨고 네. 그렇다면 보시는 분들도 자기 일을 하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네. 이 해외 선물뿐이 아니라 금융 거래가 네.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죠. 그렇죠. 공간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커피숍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행기에서는 안 되지만 네. 배를 타고도 할 수 있고 중에. 네, 이동 네. 중에도 할 수 있고 승용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하물며 우리 결승전 날 제가 여기를 막 옵니다. 네. 결승 이제 결승전에 참가하러 올 때 우리 트레이더분들 거래하실 때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차 안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해도 수익금을 얘기한다면 네. 차 안에서 거래를 했어도 네. 65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제주도 네. 가셔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없고 시간의 제약이 맞아요. 없죠. 내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외 선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시장, 뭐, 주식은 밤에 열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특히 해외 선물은 23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네.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점이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저축을 해서 큰 부자는 안 됩니다. 투자를 안 해본 사람 없죠. 살면서. 살아가면서 네. 투자 안 해본 사람 없고 저축 안 해본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자가 됐던가요? 아니요. 그죠. 부자는 안 됐죠. 네. 저축은 누구나 다 해봤고 맞아요. 투자도 누구나 다 해봤는데 부자가 안 됐어.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지키지 못한 것들. 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누구나 다 투자를 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에서 발생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네. 적어봤습니다. 저축은 아껴서 돈을 벌죠. 자, 물론 저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껴서 돈을 벌고 우리가 뭐 적금을 하든 어떠한 뭐 상품에 가입을 하든 간에 가입 시점에 수익이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연 뭐 3%야, 5%야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입 시점에 수익이 확정이 되고요. 원금은 보전돼요. 중요한 것. 아, 그렇죠. 저축은 원금은 보전됩니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하죠. 자, 투자는 지금 해외 선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투자. 일단은 우리 금융상품으로 한다면 제가 해외 선물로 들어갈게요. 가격이 올라도 수익이고 내려도 수익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주식이라면 올라야 수익이 되는 거고 선물시장은 올라도 수익, 내려도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파는 시점에 수익이 확정이 되죠. 그죠? 앞에서는 가입 시점에 수익이 확정이 되지만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파는 시점에 수익이 확정이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를 따라와라. 황금 연못을 따라가라. 네. 그렇죠. 따라와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지 누구나 다 투자해서 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다 성공하죠. 그러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전문가가 전문가들 나름대로 색깔이 색이 다 많습니다. 우리 뭐 거래를 하면서 봤을 때 손실이 나는 전문가들도 있고 굉장히 변동이 심한 전문가들도 있고 네. 많은데 대다수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등수 안에 올라온 결승에 가까운 4강까지 올라온 대표적으로 그렇죠. 본다면은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손실은 작고 수익폭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에 손실이 났어도 반드시 아침이면 플러스로 돌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차이점이죠.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면은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거래를 하거든요. 많은 거래를 해서 손실이 더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됩니다. 나중에 또 정신 이런 그렇죠. 멘탈이 흔들리죠. 네, 네. 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베팅도 안 돼. 맞아요. 잃었을 때는 막 10계약씩 하다가 정말 타이밍이 왔었을 때는 두려우니까 한 계약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선수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잘하는 저를 따라오는 매매를 한다면 원금 손실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정말 낮아진다. 이런 점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던 이렇게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 좀 앉을까요? 네. 네. 아, 황금윤모 트레이더님 이렇게 사실 각 종목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기부여와 목적. 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붙잡아야 하는가. 그런 접근이 아무래도 중요한 때인데 네. 아, 그런 인트로를 참 잘 열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해도 풀어주셨고요. 그렇죠. 왜 황금연못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여기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막 단순히 많이 벌으니까 접근하십시오. 뭐 이런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트렌드, 금융 상황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외 선물이라는 그런 접근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앞으로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아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에서 활약하셨을 때 네. 참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함께 좀 매매를 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중에서 활약한 부분을 저희가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비주얼
경기 결과입니다. 1위는 역시나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월등하게 높은 수익으로 지금 1위를 차지했네요. 1,63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레드님 정말 축하드려요. 네. 아, 그런데 잠깐 네. 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 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45.39에 매도를 해서 45.13에 청산을 했어요. 네. 청산을 했고 기본적인 툴을 상방을 좀 봤었는데 아 밑으로 한번 히스를 주겠구나라고 해서 봤던 거고 그 발표 시간 때 거래는 저도 했습니다. 아. 네, 그걸 이렇게. 체크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아, 신동국 해설위원님이 네, 체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45.39 매도, 45.13 매도, 예. 네. 트레이드님, 오늘 월등한 수익으로 1위를 차지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 예상이 되시나요? 네, 트레이더 분들이 다들, 네. 물론 뭐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1등, 2등을 하기보다는, 일단 월 한 30% 정도로 목표를 갖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아직 한 달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저의 30%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1등, 예, 1등, 2등에 대한 거는, 크게 페이스 잃지 않고 꾸준하게 예, 뭐 지금 이렇게 늘 하듯이만 하면은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뭐 얼마를 더 번다 이게 우리 보통 우리 전문가들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네. 꼬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이렇게 약간 무리수에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지 않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리를 좀 잘 해나간다면은 우리 일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수익은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11월 17일 날 방송자예요. 제가 저의 멘트지만 가장 귀에 꽂히는 게 역시나 월등히 약간 이런 단어가 또 귀에 꽂히고 그리고 트레이더님 이 전문가님 말로는 또 이게 꾸준한 수익 시스템 트레이딩 아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약간 그런 말이 계속 귀에 꽂히거든요. 네, 네. 정말 방금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목표가 역시나 그때에도 처음에 목표였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 네. 지난 VOD를 보니까 네 새롭죠. 쑥스럽네요. 저도 제 목소리 들으니까 쑥스러워요. 네, 아, 네. 자기 목소리는 잘 못 네. 듣게 된다고 저도 네. 녹화 방송 가끔 볼 때 정말 소리 줄여서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다 똑같은가 봐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화면 보셨으면은 네.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신호 막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바이 셀. 우리 전 세계의 공통 용어가 뭐예요? 바이. 사다. 셀. 사고 팔다. 팔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 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바이 셀 저는 이제 바이 셀 TV를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이 셀 신호라는 건 누구나 쓰지만 이걸 갖다가 상품처럼 만들어서 쓰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신호의 이름을 그래서 바이 셀 전략이다라고 아주 쉽게 사고 파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에 보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매수는 바이, 매도는 셀이죠. 사는 네. 파는 거는 셀인데 파란 신호가 나오는 것은 셀이고 또 빨간 신호가 나오는 것은 바이 사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신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 화면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맞아요. 신호예요. 차트에서. 화면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음성으로 매수 신호 발생, 아하. 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롱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네네. 또는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지나간 차트 설명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설명을 그럼요. 예 잘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 순간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 정말 저는 바이셀 신호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아마 그 타 증권사에 이제 자동으로 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보여지는 신호로는
우리 아까 그 경기할 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저는 빠르게 매도를 하고 매수를 청산을 딱 합니다. 그죠? 이게 네. 이제 선수와 비선수의 맞아요, 맞아요. 차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쵸. 뭐 저희 패밀리라든가 뭐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들어가야 되나? 라고 갈증할 때 이미 벌써 저 같은 경우 청산을 하고 나가는데 못 하시거나 또는 네.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하다가 놓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신호에서 일단은 손으로 직접 거래를 하는 신호로 제가 이제 시그널 시스템 트레이딩이다라고 해서 자동 매매를 만들어놨는데요. 저 바이세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신호에 대한 어떤 갈등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어떤 망설임 그리고 또 큰 추세가 나왔었을 때 우리 보통 지표가 나오거나 뭐 요번에 이것도 보니까 원유 재고 발표 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나왔을 때 정말 화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이 시그널 신호의 추세 매매다라고 해서 네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매매를 통해서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가 아무리 제가 멘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뭔가 이제 예, 마이너스가 나면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아, 그렇죠. 정말 불타는 매매를 밤에 또 마저 다 하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트레이딩을 할 때 짧게 먹었지만 내일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매매가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엮었을 때는 120틱, 140틱. 아, 맞아요. 그리고 한 계약으로 120만 원, 140만 원 이런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 신호에 어떤 자동 매매를 하기 전에는 다 못 먹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금이 두 달 만에 2만 달러가 넘으면 두 달도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크다면 클 수 있고 네. 또 목표를 많이 가진 입장에서 작다면 작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건 대중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정말 TV 앞에서 이 중계를 하는 순간에서 예, 거래를 했다라는 거고 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이 바이셀 전략이 시스템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아까 보면 손떨림, 울렁증 이런 맞아요. 분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셀은 돈의 방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프로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조금 해석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셀에 대한 시스템 트레이딩 상당히 뭐 트렌드이긴 하지만 여러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 트레이딩을 좀 접근을 하고 그렇다면은 앞에서 그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있죠. 사용한다면. 그럼요. 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이제 표현은 웨어버리도 해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산을 증식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재테크의 수단인데 어떻게 했느냐. 자, 과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손으로 매매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줬고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나는 게임이고 그냥 어쩌다 운으로 하루 이틀 안에 거래가 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장기 시간인 두 달 동안에 릴레이를 하면서도 꾸준히 수익 나는 걸 보여드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트레이더들 전문가들이 수익을 나는 걸 봤었을 때 일반인들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도 방송을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또 우리 서울경제에 나와서도 또 앞으로도 제가 뭐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맞아요.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해외 선물 하시면은 앞에서도 계속 저희가 오해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립니다만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거 투기 아니야? 아이고 좀 약간 가짜 거래 아니야? 약간 의심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해외 선물 성격 자체가 이렇고요.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대도님. 네, 그렇죠. 네.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거 보여주시죠. 네. 예, 앞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볼 거. 앞에서 아까 투자의 기회라는 거 써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조건은
이 자동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트레이더들과 같이 매매를 하는 어떤 그 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 변화에 따라서 시스템 로직의 꾸준한 미세 조정 및 관리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도 거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냐면 과거에 자 A라는 트레이딩 그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 추세 때는 맞는데 왜 비추세 때 안 맞지? 라고 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완벽하려고 정말 밤을 새가면서 해봤는데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따라서 미세한 업데이트 조정 이 조정 및 관리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 시장에 맞을 때 이런 전략 또 이 시장에 맞을 때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걸로 고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네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왜 이게 안 맞지? 뭐 때문에 안 맞지? 완벽하려고 막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이게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유일성. 이런 것들을 그거를 제가 이제 깨우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대다수의 거래는 대부분의 거래가 박스 장세에는 잘해요. 아, 그렇죠. 박스권 매매는 잘합니다. 근데 추세가 이렇게 한번 쭉 나섰을 때 로망이야. 아, 저 추세 한 번만 먹어봤으면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저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스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장 핵심은 추세 추종이에요. 추세 추종. 이 추세가 나왔을 때 울렁증 저거 빨리 수익을 챙기고 싶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면 방치를 하고 싶고 수익이 나면 빨리 챙기고 싶거든요. 근데 시스템 뭔가 달아날까 봐 막 챙기고 싶은데 이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바이셀 같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상황에 여기 보면은 시장 상황에 맞는 네 가지 투자 전략을 병행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동성이 컸을 때 또 추세가 나왔을 때 또는 박스권일 때 움직임이 없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선물은 타임프레임 23시간에 23시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구간에서만 아까 설명을 했듯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끝나고 나서도 거래할 수 있는 게 이런 매매다라는 것처럼 23시간 중에 필요한 구간에서만 운용을 해라.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스템 시그널을 해서 컴퓨터에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기계가 다 해준다고 중요하네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동, 반자동. 자동으로 가야 될 구간들이 있고 또는 반자동. 내가 진입을 했지만 청산을 내가 손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했다면 뭐가 될까요? 자, 자산 관리, 베팅. 어떻게 갈 것인가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오늘은 이제 휴장이에요.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다 휴장이라서 우리 국내 시장도 오늘 조용했고 해외는 다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를 하려고 왜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보시고 내일부터는 거래가 움직여서 어쩌면 제가 내일은 거래가 이때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나의 자금종, 내가 정말 황금연못하고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의 자금 중에 몇 프로를 시장에 베팅할 것인가. 난 올인을 해도 된다. 나는 뭐 50%를 해도 된다. 아니, 나는 10%를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자금 규모가 있을 거고요. 이번 기회, 자, 들어가는 지금 이 기회에 나는 몰빵, 우리 몰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금을 다 100%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베팅하고자 하는 금액의 총 자금의 몇 프로를 할 것인가 이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만이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항상 이길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질 수 있겠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은 리턴은 크게 가져오는 게 어찌 보면 성공한 트레이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베팅이 틀렸을 때에 다음 베팅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 난 두려워. 나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포기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파생거래를 하시는 분들 성격이 막 급하시거든요. 먼저 속전속결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이 제시드린 1번, 2번, 3번을 준비를 하신다면 내일 이후라도 아 지금 자리에서 이런 거래가 되는 거고 이 트레이더들이 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느끼시고 다음에는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맨 마지막 그 문장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트레이더 분도 제가 지켜봤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손실폭이 있으셨을 때에서 수익 전환할 때 뭐 여러 경우를 봤단 말이죠. 이게 정말 전문가와 그냥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손실을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다시 한번 지켜가는 네. 그런 전략이 참 저희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같이 호흡을 하잖아요. 보시면 대다수 분들이 사실은 아까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패한 그렇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으신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이 네. 익숙해져야 되는데 실패하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부정적이세요, 굉장히. 그렇죠. 네, 굉장히 부정적. 이시고 날카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저만큼 바쁜 분이 제가 알죠. 네,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거래할 네. 것도 다 하고 일할 것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래 내가 돌파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해외 선물이라면 막연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겠다. 지금 이 순간이나 내년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도전인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 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파란색 이 마이너스에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 재테크를 했다면은 이제 빨간색 이 수익금으로 이게 익숙해져야 할 텐데 그런 방법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시간이 벌써 갔어요. 너무 배울 게 많고 근데 지금 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제 3일 남은 거죠. 벌써 아쉬워요. 이렇게 하룻밤이 이렇게 일찍 갈지는 몰랐거든요. 네. 아, 지금 목요일까지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와, 오늘이 이 정도인데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들어가고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네. 우리 이 코너가 복귀거든요. 복귀는 네네. 성공한 이기는 매매. 그러니까 성공한 복귀는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실패한 복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네. 제가 원포인트 레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네. 짚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함께 했고요.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까지 이게 저희 증시가 폐장되는 날까지 우리 황금연목 트레이더와 함께 해외 선물의 신 특강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주 황금연목 트레이더와 알차게 챙겨가시고 이 새해부터는 마이너스에 익숙하시지 않고 이제 수익금 플러스로 익숙한 그런 재테크가 되도록 저희가 함께 시간을 꾸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월요일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 들어봤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주세요. 네. 내일은 네. 화요일 날은 마르지 않는 바다, 네. 마르지 않는 기름이죠. 5일 편을 해드립니다. 제가 네. 5일을 이제 집중 거래를 했었을 때의 포인트,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봉, 또 분봉 이렇게 투자하는 패턴, 그리고 제가 거래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3강은 국채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 놀라워라. 황금연못이 국채를. 네. 자, 이 국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릴 겁니다. 네. 불황 없는 선물 시장이다라고 주제를 정해봤고요. 목요일, 제가 정말 폐장일까지 이 시장을 책임집니다. 네. 신의 한 수, 남들이 어렵다는 골드 선물, 유로 FX. 그리고 이 시장이 이런 상품은 왜 지금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목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에는 2강입니다. 마르지 않는 바다 5일편 준비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제3강 불황 없는 선물 시장 국채, 정말 궁금하신 국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목요일 날 제4강입니다. 신의 한수 골드와 유로 FX에 대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지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을 말하다 황금연못의 선물 보따리 정말 말씀해 주셨던 선물 보따리 어떻게 풀어주실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023153-258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문의사항 또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강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 내일 빨리 이 시간 돼서 만나보고 싶다. 그 두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황금연목 트레이더의 특별 강의는 1강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